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현충일 하면은 6.25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6.25가 한창일 때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부산거리를 한 여인이 어린 아이들을 손에 잡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국군 장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전선에 나갔는데 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산으로 피난을 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부산거리를 헤매다가 미군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미군 무공 훈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취직해갖고 어떻게 좀 입에 풀칠해도 할까 보고 찾아갔는데 그 당시 부대 정문에는 한국군 헌병하고 미군 헌병 두 명이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군 헌병이 돌려보낼 리가 없죠.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미군 부대에 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신각신 하다가 그 국군 장교의 미만이 들고 있던 보따리가 땅에 딱 떨어지면서 그 무거운 훈장이 땅바닥으로 탁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멍하니 서서 쳐다보고 있던 미군이 그 무거운 훈장을 보자마자 딱 차렷자세를 취하고 무거운 훈장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그 국군 장교의 미망인과 어린 아이들을 미군 부대장한테 데려갔습니다. 막바로. 그러니까 미군 부대장이 그 무거운 훈장을 보자마자 그 부인과 어린 자식들이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산 피난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다친 참전 용사나 또는 본인이 어떻게 됐을 경우 그 가족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보살펴 주는 겁니다. 미국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라고 보훈부가 있습니다. 장관급이 관장하는 보훈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전용사, 참전용사는 옆으로 베테랑이랍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그만큼 대우를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WBC 대통령의 그 회고록을 읽었는데 자기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제일 많은 기간 여러 가지 업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베테랑, US 베테랑, 미군 참전용사의 처우를 개선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군인 후배 한 명이 미국의 그 유명한 네이비 실 특수부대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네이비실 교육생들은 이거 보니까 야, 그 너희들 이렇게 네이비실 하면 그렇게 굉장히 위태로운 작전에 투입되는데 너 왜 이렇게 이렇게 네이비실을 자원해갖고 어려운 훈련을 받냐 물어보니까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싼 아이로서 군대 가는데 최정예 부대에 싸운다는 자부심. 두 번째, 혹시 내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위해서 싸우다 내가 좀 다치든지 내가 잘못 제대로 나의 가족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철저히 돌봐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에서 최고의 무거운 훈장은 명예 훈장, Medal of Honor입니다. 이 명예 훈장인데 이 트럼프 이 명예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달아줍니다. 이 US 네이비 실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명예 훈장을 받는 그 장면인데요. 미국에서 이 명예훈장을 받으면은 얼마나 보훈을 잘해주느냐 하면은 그 특별연금으로, 명예훈장 대 특별연금으로 그 한 달에 한 150만원 준답니다. 이건 그러니까 물가하고 연동되고 계속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군인에서 20년 근무하다 그 제대하면 연금을 보통 마지막 그 이 임금, 그 급료의 한 75%를 받는데 이 명예훈장을 받으면 10%를 가산해갖고 85%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군으로서 열심히 싸우다 명예훈장 받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자기는 뭐 죽을 때까지 평생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AB역 대위 상사라도 대통령이나 장군이 먼저 경례를 한답니다. 이 계급에 상관없이. 세 번째, 자동차에 특별 번호판이 달리고, 그 다음에 공공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모임은 아니고 공공모임에 가면 꼭 어나운스를 하게 됐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메달 훈장을 받은 사브린스키 예비역 대위가 옵니다. 그러면 모든 공공장소에 모든 사람이 기립해갖고 박수를 쳐야 된답니다. 그동안 평생 무료 뭐 군 항공권, 이건 가족 갈등 공짜입니다. 뭐 의료 이런 엄청난 특권이 따르고 있죠.
어제 제가 국립현충원을 갔습니다. 이 국립현충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70년대 초부터 이렇게 댕겼는데, 저 뒤에 저 반포 아파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50년 전에 저희가 그 한강변에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갈 때는 참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 비석 앞에서 하얀 그 한복을 입은 30대 후반의 여인이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면 전쟁이 끝난 지한 17년이니까 결혼해갖고 신혼의 기쁨은 맛볼 때 남편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러 나갔다가 안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한편 저는 그때는 항상 지금 국립현충원 갔다 오면 마음이 울적했는데, 요새는 가면 마음이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 50년 전에 30대 후반의 미망이니 지금 80대 후반의 아주 할머니가 되셨는데, 아들, 딸을 잘 키워갖고 사위 며느리 손주 돌아와서 즐겁게 재미있게 그 앞에 놀고 있습니다. 옛날의 슬픔이나 가슴 아픈 흔적이 없어졌어요. 참 이게 대한민국이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두 가지가 기분이 좋아요. 자기 남편이 없는데 홀몸으로, 여자 홀몸으로 아들, 딸잘 키우고 이렇게 시집장가 보낸 거, 그다음 손주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할아버지 찾아보러 온 거. 두 번째는 저기 저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대한민국이 위기였을 때 지금이 어떤 번영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한번 가보십시오. 저 전쟁기념관 바깥 회랑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꽃같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 다 하나씩 있는데, 건국 이래 약 18만 명이 넘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여기는 6.25 때그 싸운 국군뿐만이 아니고 무장공비들과 싸운 경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유엔군도, 미군은 한 3만 명 이상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태평양을 건너왔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군, 터키군. 참 의외로 터키군이 일개 여단을 파병해주면서 참6.25때 열심히 싸워줬나 봅니다. 6.25전쟁이 끝나기도 10년이 안 됐을 때, 그때 그 참전 용사, 특히 상위 군인들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껌을 팔았거든요. 나라가 원체 가난하니까 그분들을 예우를 해주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참 그분들 생각하면 죄송한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참 부강해졌으니까 참전 용사들에서 잘해주고, 단지 우리 한국인, 우리 참전용사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들에서 우리나라가 참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계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은, 코리아는 은혜 있는 나라입니다. 저 사진은 지평리 전투, 6.25 때 유명한 프랑스 대대가 싸운 지평리 전투에 참전했던 프랑스의 노병을, 우리 그 연세가 많으시죠? 80, 90대 노병을 한국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애우게 되는 겁니다. 저 할아버지, 기분 좋아서 격려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보훈의 날인데, 이 보훈할 때면 경제적으로 이 참전용사나 그 유가족한테 잘 보상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젊은 제자들하고 이 저녁이나 소주 한잔 하다 보면, 근데 일부 그 젊은 세대가 이런 말 합니다. 교수님, 6.25 때 중국군, 인민해방군은 아주 잘 싸웠는데 우리 한국군이 약해가지고 미군이 아니고 한국군이 지키는 데만 인민해방군이 그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 딱 듣니까, 야, 저거 지금 공산당이 써먹는 허위선전입니다. 공산쟁이 바로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북한군이나 인민해방군은 아직 강했는데 대한민국 군은 이건 허수아비라고, 공산당이 역사를 위협하는 선전을 하는 건데, 제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세뇌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해가면, 저건 100% 잘못된 역사 왜곡이고 가짜입니다. 진짜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6.25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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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웠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 국군이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국군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느 나라 군대고 군 창설 1년이면 정신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미군이 6.25나기 1년 전에 철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한테 개인 총하고 박격포 기관총 그 정도밖에 안 주고, 탱크는 물론 한 대도 안 줬고, 탱크를 잡는 대전차 화기 있잖아,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근데 북한군한테는 소련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까? T-34 탱크 200여 대를 줬어요.
저 T-34 탱크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탱커였습니다. 이 독일군의 타이거 탱커가 맞붙은 탱크거든요.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에 그 일제가 이 한반도를 어떻게 그 식민지 통치를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던 남쪽은 식량기지로 삼았습니다. 쌀을 수탈해가 있는데 북쪽은 군사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유엔 통계를 보면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이의 모든 지표 통계인데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모든 게 다 우리나라가 다 우수한데 딱 하나 북한이 우리보다 그 한 게 있어요. 철도 길이가 저 보세요. 지금 분홍색 동그라미 철도 길이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길어요. 그래서 해방 당시에 모든 산업시설의 75%, 전력산업의 92%가 북한이 있고 그다음 6.25를 일으킬 당시에 북한은 기관총을 자체 생산할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군대가 열심히 싸우느냐 아니냐 용감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제일 큰 기준은 집단투항입니다. 항복하고 집단투항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항복은 뭐냐면요. 국군 100명이 중공군 1000명하고 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100명 중에 90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남았다. 근데 중공군은 계속 인해준수를 쳐들어온다. 실탄 떨어졌다. 그때는 항복해도 됩니다. 집단통을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대대장, 사단장이 총 한 방 안 싸우고 그냥 사단 전체, 대자 전체가 북한군한테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그 6.25 때 우리가 국군이 밀리면서 집단통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건 국군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나를 반영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아더 그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하고 이제 약간 갈등이 있다가 이제 그 퇴역을 하고 미 상원 하원 합동에서 의회에서 스피치를 할 때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때 뭐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는데 그 앞에 한 말을 보면 한국인들, 한국군은 진짜 magnificent, 영어로 magnificent, 아주 장렬하게 용감히 잘 싸웠다고 맥아더 장군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25 때 우리 한반도에 왔던 외국의 종군기자, 미국의 종군기자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그 영국의 종군기자들도 한국군이 싸우는 데서 글 쓴 걸 제가 직접 읽어봤습니다. 야, 이 코리아남이 한국군 말이 약간 느리게 어우정어우정 그렇고 이상하게 이렇게 주먹밥이죠. 쌀을 뭉친 밥을 먹는데 놀라울 정도로 임무는 성실히 잘 수행하고 있더라고 종군기자들도 칭찬합니다. 이거를 반증하신 게 한미동맹이죠.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어느 나라하고 함부로 동맹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제에서 국부군 버렸잖아요. 국부군 막 집단 통행했거든요. 그 다음에 월남에서 남베트남 미군이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자를 대줘도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이 몇 살인지 아세요? 72살입니다. 72살. 7순이 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48년에 그 대한민국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보니까 신라가 한 980년, 1000년, 고려가 474년, 조선이 한 500년 넘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에 생긴 6.25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불이 안 됐습니다. 66불이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이 13억불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3만 불이고 세계 10위의 그 경제대국으로 이게 부상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보훈의 달을 맞아서 현충일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야, 그러면 앞으로 한 30여 년 후, 2048년이면 대한민국이 100살이 되거든요. 100살이 되면 그때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저는 단단한 미들 파워 국가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좋은 소식이 있죠. 우리가 G7이 확대된 G11의 어떤 준선진국 클럽의 멤버가 되는데, 근데 요즘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이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쉬운 예로서 이게 평양에서 무슨 군 행사 퍼레이드 하는 거 보면 북한군은 이렇게 걷고 막 이렇게 용감하고 그런데 야, 우리 국군은 대학교 다니기 2, 3학년 다니다 이렇게 가는 애들인데 저런 녀석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양에 거칠고 뭐 이렇게 이런 무자비한 북한군하고 싸울 수 있을까? 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맹목적으로 독재자한테 막 퍼레이드 하면서 외치는 그런 허황된 군인 정신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지게 될 자유민주의 가치를 아는 대한민국의 우리 세대의 군인들이 저는 훨씬 더 욕망하고 용맹하고 전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단한 보훈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제가 어저께 그 동재동의 국립현충원 갔다 왔는데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50년 전부터 국립현충원을 갔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북한이 그 당시에 그 국립현충원을 했던 현충문이라는데 공비가 들어와서 폭파장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아주 삼엄했습니다. 육군 헌병이 항상 이렇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재수생이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신분증을 보자 그랬는데, 아, 저는 뭐 주민등록도 안 나왔고, 뭐 대학교 학생증도 없고, 이 학원, 재수학원, 학원, 학생, 이 학원증 보이는 게 굉장히 창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닌 때 4년 동안은 이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할 때 그 육군 헌병이 항상 이렇게 두렵다 그러나 이 어카인도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그 헌병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사서 연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가고 77년 8월 2일 7월 30일 소위로 인간했습니다. 소위로 인간하고 이제 8월 초에 딱 올라서 국립현충원을 딱 갈 때도 지금 무의식적으로 4년간의 육군 헌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연문으로 피해서 이렇게 가려고 이러는데 갑자기 육군 헌병이 저를 보더니 딱 차를 짜서 치면서 이렇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뒤에 육군 장교가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제 뒤에. 근데 가만히 딱 하니까 제가 해병소의 제가 저 육군 사병보다 계급이 높아진 겁니다. 그때 사나이 통쾌함, 4개월 동안 장교 훈련 받으면 고생한 게 모든 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야기 드립니다. 자, 오늘 그 보훈의 날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결론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앞날은 밝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 믿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